사전 담양의 어느 마을. 그런데 그래서 난 보이고 대나무만 보인다. 대나무 나오고 또 나오고 끝도 없이 나오는데 네 사람이 옮길 정도로 엄청난 길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뚜껑이 열리고 대나무 안을 보니 푸짐한 음식으로 속이 가득하다. 아, 그럼 이 대나무가 그릇인가? 이 그릇을 어찌 배달할까 싶었는데 들고 달린다? 돌발 상황에서의 급정거는 기본. 죽방이라고 불러주라고 싶어요. 대나무 죽자에다가 미칠 광자. 세상에서 가장 긴 그릇 배달의 달인 죽광 최경남. 대나무가 울창한 전남 담양의 어느 식당.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자리 잡고 앉아서 음식 나오기만을 확수고대하는데 새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한 데다가 식감까지 일품인 담양의 명물 죽순회에 부드럽고 담백하며 육즙까지 살아있는 떡갈비는 물론 대나무 향이 물씬 풍기는 죽통밥까지. 그러나 메인은 따로 있다. 전복, 낙지, 볶음은 물론 싱싱한 게와 갈비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그릇 다른 데서 본 적 있나요? 아니, 처음 봐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만한 음식과 그릇을 만든 달인. 그릇을 보여준다더니 근처의 대나무 숲으로 향한다. 야, 이렇게 키우려면 한 4, 5년 됐겠어요. 죽순에서부터 약 45일 정도면 앞끝에까지 올라가서 이파리까지 납니다. 45일이요? 예. 이 지금 몇 미터 정도 되는 건가요? 약 평균 약 16m 정도 됩니다. 대나무 그릇을 만드는 달인의 방법. 쓰러뜨릴 방향에 톱질을 하고 반대 방향에 또 톱질을 한다. 잘린 대나무를 발로 차서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대나무가 쓰러질 만한 공간으로 이동시킨 후 쓰러뜨리면 거대한 대나무 순식간에 바닥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쓰러진 대나무를 달인이 그릇으로 사용할 부분을 찾아서 현장에서 톱질한 뒤 잘린 부분을 어깨에 얹고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손도 대지 않고 작업장으로 걸어온 달인. 그 상태 그대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대나무를 작업대에 안착시킨다. 그 다음 대나무를 물로 씻어낸 후에 3분의 1로 쪼갤 거예요. 쪼갠다고요? 네. 그리고 한쪽은 뚜껑, 한쪽은 용기로다가 사용을 할 거거든요. 최대한 일정한 간격으로 똑바로 잘라야 돼요. 정확히 3분의 1로 나눠서 대나무를 자르는 달인. 그리고 반쯤 잘리면 뒤로 가서 대나무의 남은 부분을 잡아당긴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긴 달인만의 대나무 그릇 완성. 완성된 그릇을 어떻게 이동하나 했는데 어깨에서 손을 떼고 건넌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주방으로 달리는 달인. 긴 대나무를 안 잡고 잘도 이동하는 신통한 재주까지.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 아, 얼마나 나가나 봅시다. 그릇의 길이가 무려 4m 10cm. 그렇게 운반된 대나무 그릇에 주방에서 새우, 게, 갈비 등 푸짐하게 음식을 채우면 달인 대나무 그릇을 받아 들고는 냅다 뛴다. 그리고는 대나무 전용 가마에 던져놨는데 정확하게 가마에 안착. 아, 넣는 것도 박력 있으신데요? 바쁘니까요. 대나무 그릇을 굽는 가마 역시 달인의 작품이란데. 이거는 근데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 이게 짧았었어요. 외국에서 5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접시를 개발해서 거기다 볶음밥을 만들어가지고 50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그 볶음을 먹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우리 대나무도 길게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달인의 기막힌 아이디어로 탄생한 세상에서 가장 긴 대나무 그릇. 그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혼자 무거워서 못 들어요. 둘이 들어야지. 자. 그러나 우리의 다리는 다르다. 혼자 드는 것은 물론 무리 한 손으로 가볍게 들고 뛰기까지 한다. 다리의 움직임.